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정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리츠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KT 살펴보시죠. 31,8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6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터파크 6,0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월 25일에 진입했던 보성파워텍 살펴보겠습니다. 3,995원에 지금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기준으로 48%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의 상승률이라는 네. 숫자를 사실은 지금 처음 보는데요. 저희가 코너 하면서. 네. 지금 이때 사실 펀더멘털이 아니라 좀 테마성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보자라는 접근이었어요. 또 어떻게 좀 적중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때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지수랑 전혀 관계없는 종목을 해야지 그래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이라는 좀 전략이 나왔고요. 거기다 원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돌아돌아서 원전의 개발을 혹은 SMR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책주로서 혹은 이제 글로벌 대세로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원전주를 편입을 했고요. 그 중에 그래도 이제 골라 했습니다. 그때 에너토크와 이제 보성 파워텍 두 종목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전의 시세 기술적으로 좀 더 고점이 얼마 안 남은 보성 파워텍이 조금 더 매물대가 적겠다라는 판단하에 보성 파워텍을 편입을 했고 그래도 아직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 저는 어제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어제도 그래도 잘 버티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이제는 조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고요. 지금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편입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2월 25일 날 딱 편입을 했는데 딱 정말 시세 분출하기 이전에 딱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좀 밥값을 좀 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자분들께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지금 어제 사실 좀 크게 밀려서 5일선을 이제 좀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면 조금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상 이제 어제 미국장 흐름을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의 시초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제 단일화가 성공을 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얼추 42%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윤석열 후보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는 원전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다음 주 대선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 이제는 늦었죠. 열차 타기엔 늦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속 유지하라. 근데 대선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번 주 금요일 날 편입한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평균당 3,000원대니까 뭐 하한가 맞아도 사실 이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자. 정책주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성 파워텍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대선 때까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보죠. 오늘은 어떤 섹터입니까? 네, 저는 이제 PCB 관련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장 맞을 때쯤에 애플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이제 애플이 한국에 이제 FCBGA를 좀 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기판주들의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제 LG 이노텍이 거의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시장 자체에 돈이 또 들어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 이번 주에 발표를 했죠. 아, 이제 우리 신사업 진출을 할 거고 이제 PCB 관련된 사업을 할 거다. 근데 FCBGA가 어떤 거냐면은 하이엔드급의 기판입니다. 이제 비싸기도 하고요. 만들어 팔면 팔수록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로우급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팔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FCBGA는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제 FCBGA에 집중을 하느라 이전에 로우나 미들이나 로우급 사업을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FCBGA 기판 시대가 도약을 했고요. LG 이노텍이 PCB 사업에 공격
적극적인 진출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고 경쟁이 이제 나쁜 경쟁이 아니라 선순환의 경쟁으로 서로서로의 각자 물량을 소화하는 정도로 이제 딱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부품주들은 또 낙수 효과를 거두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UECA가 만약에 이제 한국산 기판 사용 기사 보도가 사실 혹은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미 LG 이노텍은 FUECA와 협업을 하고 있고 FUECA와 협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카메라 모듈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LG 이노텍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기가 맞습니다. 이제 이노텍이 비판 사업을 하는 시점과 FUECA가 나오는 시점이 얼추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LG 이노텍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체들 혹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염두를 하고 지금 진입을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시점이 이제 얼추 맞다고 보고요. 애플카가 만약에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카메라 모듈은 사실상 이미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벤더에 들어가면은 이제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요.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한번 점지한 종목은 이제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받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PCB 관련주 여러 가지 지금 시기가 참 적절하게 맞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LG 이노텍이 조금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PCB 기판에 지금 진출을 했고 마침 애플카가 또 이 기판을 한국에서 좀 가져가겠다라는 기사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LG 이노텍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앞에 먼저 설명한 그 종목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MK전자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MK전자는 PCB 기판에 사용하는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 생산 기업으로 기판이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 부품주로서의 이제 역할은 좀 독특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래도 PCB 관련 주주 중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부분이 어제 발표가 됨으로써 단기 악재가 소멸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단기 악재 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장중에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 오히려 양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판 섹터가 성장하면 관련 부품주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기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부품은 당연히 파이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기판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이제는 정말 시세 분출하기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는 점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 차량용 반도체 섹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 섹터 호재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포커싱으로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판 관련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시작 초입 후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직 DDR5의 생태계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K전자 저희 차트 보면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MK전자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방 구축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인 14,000원 라인에서 두 개의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5일선 딱 안착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골든 코러스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고 시초가 매수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이죠. 이 라인 한 121선 라인 돌파는 과연 장대 양봉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14,000원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PCB 기판 부품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MK전자 저희 진입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